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1.16 업데이트 20W20A를 즐겨보는 날인데요.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도통 모르겠지만 오늘의 업데이트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끝나간다는 조짐은 없지 않아 보이는 게 발전과제라고 하는 마인크래프트에서 도전과제가 지금 대폭 추가가 됐어요. 지옥이 나오게 되면서 지옥에 새로운 요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요소들을 즐길 수 있고 그런 요소들로 달성할 수 있는 도전과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이제 슬슬 끝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번에 끝날 줄 알았거든요. 나이도 잘 모르겠어서 확실하게 이야기 못 드리고 발전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옥 관련해서만 추가가 되고 그리고 한 가지의 변형? 이쪽에 한 가지의 변형이 있었는데 나머지에 있던 원래 오버월드 그대로 다 있고요. 그리고 엔더월드 역시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옥에도 그대로 있던 거에서 몇 가지 추가된 건데 일단 가장 여기 위에 순서부터 할게요. 약간 순서상으로는 사실 좀 랜덤적인 것 같거든요. 이걸 먼저 할 수도 있고 이걸 먼저 할 수도 있고 이걸 먼저 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좀 다양해가지고 순서는 상관없을 것 같아서 그냥 위에 거부터 할게요. 일단 초기화를 하고. 자, 지금 발전과제 아무것도 없는 거 보이죠? 첫 번째로 발전과제 바뀐 것들 이야기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나온 요새 잔재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면 깨지는 발전과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상자는 이쪽에 있는 상자, 이 요새에 있는 상자를 오픈하게 되면 깨지는 도전과제거든요. 여기 있다. 이거를 열면 이렇게 깨지죠. 근데 좀 재미난 점이 나는 여기서 꼼수를 생각했어. 뭐였냐면 지금 초기화하고 보여드릴게요. 상자를 못 찾으니까 여기다가 이 안쪽에다 상자를 설치해가지고 여는 방법으로 될까 했었는데 이건 되지 않더라고. 결과적으로는 새로 연, 완벽하게 새로 연 상자만 가능해서 지금 이 상자 열었음에도 이거 깨졌잖아요. 깨졌는데 만약에 초기화를 하고 다시 이 상자를 열려고 하면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열었던 상자는 안 되고 이게 마크적으로 안 열린 상자는 좀 랜덤적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안 열린 상자로만, 그리고 여기 쪽에 새로 자기가 직접 설치한 상자가 아닌 경우에만, 기존에 있던 상자 안 열은 경우에만 깨지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좀 특이하더라고.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아. 아, 약간 억지로 여는 것도 좀 재미난 요소일 것 같았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다음 발전과제는 이번 지옥 업데이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네더라이트 고대 잔해를 찾기입니다. 이게 TNT가 생각보다 빠바밤 안 터져주네. 고대 잔해 찾는 법, 여기 바로 있네. 아니네? 찾는 방법은 그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보통 TNT로 찾고 있죠. 오케이. 이거를 습득을 하면 그냥 이제 캐는 것도 괜찮고 그냥 인벤토리에 들어오기만 하면 발전 과제가 하나 깨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나오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새로운 두 개 같은 경우는 자석석, 이번에 나온 자석석이라고 하는 거가 작동을 시켜주면 발전 과제가 하나 깨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네더라이트가 하나밖에 안 되는 거고 다음 미션은 네더라이트가 4개가 필요한 미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이아몬드까지 필요한 미션이거든요. 네더라이트를 이런 식으로 세 부위를 갖고 있으면 안 깨지고 이렇게 어떤 종류든지 간에, 아까 방금 전에 상의 갖고 있었는데도 버려지면 상관없거든요. 어떤 종류든 간에 세 종류는 절대 안 되고 딱 네 종류 옷을 풀세트를 갖고 있는 경우에만, 이게 색깔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시면 초록 색깔 같은 거 있죠. 초록색과 보라 색깔이 있잖아. 이게 어떻게 따지고 보면, 보여드리기 위해 잠깐 깼어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 마크에서 정한 좀 어려운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쪽에서 보시면 여기 보이죠? 어쩌자 이 지경까지 이거 물약 효과 다 먹는 거 진짜 힘들거든. 근데 이거랑 색깔이 똑같은 걸로 봐서는 이쪽에 모험하는 거 역시도 아마 저 색깔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있다. 이렇게 어려운 것들, 이건 심지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것들이랑 똑같은 색깔인 걸로 봐서는 마크 제작자가 네더라이트를 어렵게, 정말 어렵게 할 생각이라는 게 좀 보이죠? 막상 하고 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저도 초반에 이거를 야생적으로 구할 때는 꽤 어려웠던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 사실 약간 다른 거는 이런 것도 있어. 좀 비교적 쉬운 것들도 있긴 해가지고 확실하게 완전 어렵진 않은데 기본적인 것보다는 확실히 어렵다라는 요소가 강조가 되고요. 다음 발전과제는 우는 흑요석 얻기입니다. 우는 흑요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얻기가 예전에는 거래, 피글린이라고 하는 친구랑 금괴 교환으로 해가지고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금괴가 필요하고 거래하는 거에서 랜덤으로 걸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패치가 되고 이거 버려진 지옥문? 버려진 지옥문이 나오고 나서는 여기서도 우는 흑요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요소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색깔도 역시 초록 색깔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연결되는 게 우는 흑요석으로 만들 수 있는 리스폰 정박기라고 하는 거를 설치 후에 풀 네 번 다 넣어야지만 깨지는 발전 과제고요. 이것도 은근 나는 아까 전에 보라색깔 좋을 것 같은데 보라색깔이 아니고 이겁니다. 번역이 안 돼 있는 거는 이게 업데이트가 얼마 안 된 후에는 영어로 되어 있고 나중에 가면 분명히 번역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발전 과제 다음 거는 피글리랑 거래하기. 그냥 피글리한테 금괴만 던져주면 드는 순간 깨지는 발전 과제입니다. 뭐가 꼭 나와야 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어? 이거 깨졌네? 좀 재밌게 뭐 얘가 주는 거에서 네더라이트 괭이가 나와야지만 깨지는 발전 과제 그런 게 있으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깨기도 어렵고 좀 열심히 해야 되고 막 그런 요소 있어서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 친구를 타고 디틀링 균 낚시대를 들면 이 친구가 움직이게 되는데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돼지처럼 이거를 한번 먹여주는 한번 먹이기만 하면 깨지는 발전 과제입니다. 이게 옛날에 엄청 옛날에 발전 과제 중에 돼지를 타고 그 낙대 밟는 거였나? 그 어떤 일정 높이 이상에서 떨어지는 발전 과제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걸로는 이것도 조금 이제 원래 있던 거 기존에 있던 거랑 비슷한데 모험의 시간이라고 오버월드 쪽에 모든 지형이 아니라 특정 지형 모든 지형은 아니야 오버월드 내가 나도 모든 지형인 줄 알고 있었는데 특정 지역이더라고요. 특정 지역을 가게 되면 그 지형을 많이 갔다고 이쪽에 점점 횟수가 오르는 게 있는데 그 모험의 시간의 지옥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적 찾기 쉽죠? 그 오버월드는 거리도 굉장히 멀기도 하고 찾기도 어려워서 그게 42개인가? 찾아야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봐서는 5개? 그리고 더 추가되지도 않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추가될 만한 요소가 완전 새로운 지옥이 나와야 한다는 건데 현무암이 비교적 가장 나중에 나오긴 했지만 기존에 있던 현무암을 어떻게 써먹는 그런 장치였단 말이야. 소울샌드밸리에 있던 현무암을.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가 또 어떻게 바뀌어서 나와야 되는데 바뀔 만한 더 이상의 요소는 없을 것 같아서 아마 더 이상의 지형 추가는 안 되지 않을까. 일단 1.16에는 여러분 제가 착각했나 본데요. 이거 미션이 이렇게 바뀐 거야?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다 쓰는 거였어. 다이아몬드 괭이를 다 쓰는 거였어. 내구도가 1561인데 네더라이트는 이게 500 정도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500을 더 쓰게 만들었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업그레이드만 시키면 되는 걸로 발전 과제가 바뀌었구나.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영어 번역을 잘 못했어가지고 제가 잘못 알았네요. 한 번쯤 해볼걸. 그럼 지금까지가 지옥 관련해서 발전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약간 확실히 제 느낌에는 그냥 하는 것보다는 발전 과제가 있는 게 아무래도 재밌잖아. 재밌다 보니까 재미를 느낄 만한 요소들이 많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라 색깔로 추가된 거는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죠? 이거 변경된 것까지 하면 이것까지 세 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아마 보라 색깔은 제가 알기로는 미션에 따라 다르긴 한데 경험치까지 주기 때문에 깰 만한 요소인 것 같고 제가 야생 컨텐츠에서 발전 과제 다 깨기 같은 거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옥 버전으로 하게 되니까 좀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고 막 그러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창을 보면 원래 이것도 창이 되게 적었어. 왜냐면 여기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창이 되게 적었었는데 다른 발전 과제들이 추가되면서 이렇게 꽉 차 보이는 여기 오버월드 쪽이랑 똑같이 꽉 차 보이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남은 게 엔더월드가 어떻게 보면 콘텐츠도 많이 있긴 해요. 엔더 도시 찾기, 건날개 찾기, 그리고 철커 찾기 이건 철커 찾기가 아니라 철커한테 뭐 하기 되게 다양한 요소가 많이 있는데 다른 것들에 비하면 창이 너무 적어서 뭔가 다음에 엔더월드 업데이트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이옴 업데이트 말고 막 동굴 업데이트를 언젠간 할 거고 그 다음 업데이트에 대한 소식이 많이 없는데 사람들 예상이 없는데 느낌에는 이제 발전 과제를 자기들도 볼 텐데 욕심이 나지 않을까? 엔더월드도 바꿔야겠다. 엔더월드가 지금 솔직히 거의 다 되어 있긴 한데 뭐가 추가될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물론 추가가 된다는 오피셜도 아닙니다. 공식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만약에 추가가 된다면 뭐가 추가될지도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나온 스트라이더 같이 조금 신기한 요소들이 나오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언젠간 먼 훗날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지금이 2020년인데 1.16인데 뭐 1.
20? 20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마크가 2점 몇은 안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20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언젠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또 지역과 관련 없는 건데 특이한 기능이 하나 나왔습니다. F3과 F4를 동시에 누르면 아 이거 랜서버 열기 안 돼 있으면 안 되고요. 아마 아직까지 이게 버킷 쪽으로 좀 서버적으로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업데이트 중간에는 버킷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서버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싱글에서 랜서버 열기를 한 후에는 F3과 F4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그 게임 모드 변경하는 걸 원래 명령으로 썼잖아요. 명령으로 치던 게임 모드들을 여기 F3, 4로 거기 이렇게 바꿔가면서 좀 편하게 바꿔가면서 할 수 있고요. F3, 4를 한번 누른 후에 F3은 누르고 있어야 돼요. 어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자 F3은 누르고 있고요. F4를 누르고요. 그리고 F4를 누르고 누르면 다음으로 변경이 되고 마우스 같은 걸로 왔다 갔다 해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노란색 바로 한 후에 이거를 떼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도록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요소가 사라진 건 아니니까 추가가 되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 원래 옛날에 이런 기능이 있었어. 이쪽에 보면 F3N 크리에이티브 이거 이름 안 바꿔놨네? 관전 모드 변경이란 게 있었었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F3N을 누르게 되면 서바이벌 모드에서는 먼저 게임 모드가 됐고 그 다음에 게임 모드 다음에 또 한 번 누르면 관전 모드가 됐고 그 다음에 풀면 다시 게임 모드가 돼서 관전 모드로 서바이벌 모드로 못 돌아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확실히 변경이 돼서 어떤 게임 모드인 상태이든 간에 F3 플러스 N을 누르게 되면 그 게임 모드 상태에서 관전 모드로 되고 다시 풀었을 때 원래 모드로 돌아가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요소에서 제가 리뷰 같은 거 할 때는 좀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데 뭐 겜모를 쓰지 않는 야생 같은 컨텐츠에선 쓸 리는 없겠죠? 이게 정말 1.16에 많이 필요한 요소인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1.16에 꼭 필요한 건가 싶긴 한데 이런 게 이제 초반에는 1.16 지옥에 엄청 막 네더 업데이트다 막 엄청나고 막 크린스 빡빡빡 쏟아지다가 지금 근 한 4주째 이상한 것들만 막 나오고 있거든. 원래 지옥적인 것도 물론 조금씩 바뀌면 추가가 되고 있긴 한데 전혀 다른 요소들이 추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좀 아 지금 언제 할 거지? 라고 싶은 거는 이거를 도대체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말고 하나 더 있긴 한데 얘도 1.16에 나오겠다고 했던 얘거든. 얘도 나오겠다고 했고 얘랑 같이 나오겠다고 했던 얘는 나왔어. 심지어 얘는 나와버려가지고 얘도 추가를 해야 1.16이 끝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얘도 추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프리릴리진이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느낌에는 저게 나와야 이제 프리릴리진 그러니까 지금 스냅샷이고 스냅샷 프리릴리진 정식 버전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아직 중간 단계로 가기에는 때 때문에 좀 이른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를 안 하다 보니까 거기 모바일 버전 안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이 레드스톤 십자가가 원래 비 버전은 원래 이랬다며 유리 같은 거 안 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원래 그런 게 좀 있어요. PC 버전이랑 비 버전의 정말 버전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 가마솥에 뭐 염색을 할 수 있다던가 그런 거에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근데 점점 맞춰가려고 하는 게 저번에 말가죽 옷도 그렇고 맞춰가려고 하는 게 몇 개씩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따른 맞춤이지 않을까 싶어요. 댓글에 그런 거 많더라고. 좋은 걸로 바꿔야지 왜 안 좋았던 거를 안 좋은 버전에 있던 걸로 바꾸는지 모르겠다는 댓글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제작자 마음이다 보니까 레드스톤에 대한 엄청난 변경이 있을 거라고 예고했던 게 B랑 많이 맞춰갈 생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B 쪽이 내가 알기로는 좀 이상하긴 해도 뭔가 렉이 좀 덜 걸린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회로적으로 엄청 복잡하고 이상하다고 듣긴 했어요. 그래서 PC버전이 되게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일단은 그거 어떻게 바꿀진 제작자 마음이니까 제작자 마음으로는 일단 이렇게 레드스톤은 이런 식으로 B걸로 온 거라는 걸 알게 됐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이야기를 또 잠깐 하고 갈게요. 위더 장미라고 하는 거에 몬스터가 스폰이 안 되는 거가 저번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여기 옆쪽에 있는 곳에 나온 거예요. 저번 업데이트가 되었던 건데 역시 아직까지 이거는 롤백을 안 당했습니다. 지금 의견을 많이 받겠다고 저번 업데이트 때 트위터에서 글을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뭐 의견에 대한 얘기도 없더라고요. 뭐 결과적으로 우리는 바꾸지 않기로 했다 이런 거 많이 올려요. 우리가 많이 의견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많이 들어봤는데 우린 바꾸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아 라는 의견도 전혀 올리지 않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쪽은 꽃이 없는 쪽이에요. 여기 가탱이 쪽은. 아무튼간에 그 돌아간다는 건지 안 돌아간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돌아간다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얻기가 힘든데 위더도 잡아야 되고 얻기 힘든 요소라 나는 원래대로 돌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거든. 다음 업데이트를 한번 기다려봅시다. 아직 정식 프리릴리즈도 아니니까 프리릴리즈 쪽 가기 전에 이야기가 나오겠죠. 만약에 변경되지 않으면 방금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트위터에 글을 올릴 거라 제가 그 트위터 글을 확인하게 되면 또 다음 업데이트 소식에 같이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1.16 업데이트 20W20A를 즐겨봤는데요. 도대체 정말 앞서 오픈에서 얘기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그리고 추가하는 요소도 정말 짜잘짜잘한데 지옥 관련해서 추가하면 좀 기뻐. 오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 써? 라고 하는 기쁨이 있는데 지옥 아닌 요소에는 아 이게 왜 1.16이 있어야 될까 그런 맛도 있지만 일단은 점점 업데이트가 하고 있고 벌써 5월 중순이고 아마 곧 끝날 거예요. 곧 끝날 거야. 끝나길 바라면서 오늘의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시작했다면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 빠!